무덤에 꽃을 던지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뮤비 탐정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굿보이 건뱃 뮤비입니다. 그럼 바로 수사에 나서볼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2021년에 발매된 제로 바이 원 러브송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발매된 루저러버에서 소년들은 사랑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며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결국 이별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이 이별의 감정이 이번에 발매된 앨범 미니소드 2 Thursday Child로 이어집니다. 앨범 아트를 보면 하트가 산산조각 나 있고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이는 이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앨범명은 마더구스의 구전동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Thursday child has far to go. 목요일의 아이는 멀리 떠나야 한다는 뜻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목요일의 아이는 겪을 고난과 시련이 많다는 뜻으로 첫 이별을 받아들이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모습을 목요일의 아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범규는 쓰레기장, 태연은 어두운 뒷골목, 수빈은 화장실, 휴닝카이는 공중전화 부스, 연주는 LP 가게에서 등장합니다. 다섯 소년들은 첫 이별을 경험하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관계의 끝을 받아들입니다. 다섯 소년들이 이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가사 영원이란 말 위에 못질해 관뚜껑을 덮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영원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칵테일바 앞에 앉아있는 태연은 왼손 약지에 반지를 하고 있고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연은 반지 케이스로 보이는 상자를 밟아버립니다. 이는 사랑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들은 이별 후 현실 부정, 체념, 분노, 상실감 등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창문을 깨고 물건을 부수고 전화를 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처음 겪는 이별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Good Boy Gone Bad에서 알 수 있듯이 다섯 소년들은 착하고 순수한 소년이었지만 이별을 경험한 뒤 순수함을 상실하고 어둡고 거칠게 변화합니다. 뮤비에서 다섯 소년들이 흑화한다는 사실은 여러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빈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립니다. 이때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매개체입니다. 즉, 거울을 부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부숨으로써 순수했던 과거의 수빈은 사라진 것입니다. 범규는 고민형을 쓰레기장에 던져버립니다. 고민형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동심을 상징합니다. 동심은 곧 순수함과 직결되죠. 순수함을 상징하는 고민형을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것은 순수했던 과거의 범규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범규는 흰 국화를 태웁니다. 흰 국화는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꽃으로 죽음이 연상되는 꽃이죠. 범규가 국화를 태운 직후 나오는 가사를 볼까요? 난 날 죽여 죽여놔 라는 가사에서 주어로 쓰인 나는 현재 흑화한 자신을 의미하며 목적어로 쓰인 날은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가사를 보겠습니다. 내 안에 소년을 지워낸 다음 망가진 내 모습을 채워놔 라는 가사를 통해 소년들이 흑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사 속의 내는 순수했던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착하고 순수한 소년을 지워내고 망가진, 즉 흑화한 모습으로 채워 넣은 것입니다. 뮤직비디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어두운 터널에서 오토바이를 탑니다. 연준의 오토바이 번호판에는 굿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미끄러져 넘어지고 이때 주변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이 번지면 오토바이가 소멸할 것이고 오토바이가 소멸하면 오토바이의 번호판인 굿보이도 함께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굿보이, 즉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이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연준이 First Solo Performance Good Boy 라고 쓰여있는 포스터를 뜯어버립니다.
performance는 수행한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이 포스터를 뜯어버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착하고 순수했던 소년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섯 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이 장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웠던 뮤직비디오의 분위기와 대비됩니다. 배경에 흰색이 도드라지는데 흰색은 순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별을 경험한 직후에 순수한 내면이 남아있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쓰레기장에 있는 태연의 사진과 범규가 사진을 태우는 장면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범규가 사진을 태우는 장면은 태워버려 burn it out 이라는 가사와 함께 등장합니다. 즉, 이별을 경험한 직후 순수한 내면이 남아있는 상태의 사진을 태우면서 순수했던 자신은 이제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속을 바라보는 다섯 소년의 모습입니다. 이 장소는 군무 장면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군무 장면을 보면 주변에 비석이 있고 천사 동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장소는 공동묘지이고 다섯 소년이 바라보고 있는 땅속은 무덤 혹은 관입니다. 무덤에 꽃을 던지는 것은 장례식에서 추모할 때 거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추모하는 것일까요? 바로 굿보이겠죠. 착하고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입니다. 연준이 오토바이를 타던 터널에서 쓰러지고 전환되는 공동묘지의 장면에서 연준은 다시 일어나 I like being bad 이라고 말합니다. 쓰러지는 것은 순수했던 자신의 죽음이라 볼 수 있겠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흑화하여 새롭게 태어난 자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뮤직비디오는 다섯 소년들이 무덤을 떠나며 끝이 납니다.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과 완벽히 작별한 것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데뷔 앨범부터 소년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아왔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시작된 꿈의 장 시리즈를 통해 유년에서 소년으로 성장하며 겪는 설레임과 어려움, 그리고 소년들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꿈의 장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발매된 미니소드 1 블루 아워에서는 친구 관계의 변화로 인해 모든 게 낯설어 보이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죠. 이후 발매된 혼돈의 장 시리즈에서 소년으로 성장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자신과 대립하는 세계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너를 만나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너를 위해 세계에 맞서 싸우거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미니소드 2 Thursday Child에서는 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과도기에 놓여있는 소년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첫 이별을 경험하고 혼란을 느껴 다양한 감정을 숨김없이 표출한 것도 계속해서 성장 중인 어른이 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소년이기 때문이겠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Good Boy Gone Bad 뮤직비디오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소년이 첫 이별을 경험한 뒤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을 버리고 흑화하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성장 스토리, 다섯 소년들은 과도기를 거치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상 오늘의 수사를 마치겠습니다.